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왼쪽 위에 점수를 보시면요, 5,985점, 6,000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또 5,000점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컨텐츠가 있잖아요. 오늘 다시 6,000점을 찍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바로 랜덤 브롤러 챌린지. 보우. 뭐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27개 브롤러 중에서 랜덤으로 뽑히는 걸 무조건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맵 같은 경우는 쇼다운 맵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로얄 런웨이네요. 일단 요맵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가 굉장히 좀 뭐랄까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원거리 캐릭터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접은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오늘도 원거리 캐릭터들이 좀 떠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일단은 제일 안 떴으면 하는 게 저는 불이거든요. 아,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깔끔하게 1등 연속으로 두번 팍팍 찍어가지고 찌개 6,000점 달성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립니다. 3, 2, 1. 아, 그래도 제발 원거리 좀 떠주세요. 하하이! 제발 누구 누군가요? 크루즈! 아, 크루즈 좋아. 전설. 다음부터 전설가. 폭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루와 괴롭혀. 전기치지미. 일단은 뭐 셸리 같은 애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이거 잡아야 돼. 프리모. 어머. 야, 좀 아프다. 잘 가. 넌 이미 죽어 있. 얘랑 무조건 싸워.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No, God, please, no. 아, 마이너스 2점. 아, 크루가 떴는데 이거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데. 아, 아니야.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쨌든 1등 두 번으로 하면은 6,000점 달성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돌려 돌리판. 원거리만 떠게 해주세요. 엘 프리모. 아, 이맵 진짜 엘프리머 개빡센데. 뭐 있어요? 프리머 펀치! 프리머 펀치로 그냥 애들 싹다 날려보자고요. 뚝배기의 참맛을 보여주자고. 아우, 피해. 일단 피 채울게요. 얼씨구, 다들 티밍 한다고? 티밍각 잡힐 뻔했어요. 아직 킹크 브롤러 10명이나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이거 독구름이 좀 줄어들 때까지 존버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불. 야, 걔좀 잡아줘라. 걔 그거에서 빡세거든, 내가. 자, 8명. 좋아, 잡을 것 같아요. 줄에 맞추요. 펀치. 프리머 펀치. 아우, 사거리가 진짜 애매한 친구야, 엘프리머 이거. 근데 이거 근거리들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할 만할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4명 남았습니다. 일단 안정권 들어왔어요. 무조건 점수 오르는 점수 구간입니다, 이거. 아, 저궁좀 채워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뭐냐? 자. 아직 저거 남아있거든요, 셜리? 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데. 자, 기어 나와봐라. 자, 나왔다. 니들끼리 싸워라. 자, 그렇지. 빵빵빵. 뿌리, 뭐, 펀치. 뿌리. 아우, 아까워. 아, 그래도 8점. 개, 이, 파트. 자, 제발. 이게 마지막 돌림판이 되길.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 휴파이크랑 제시? 아니, 제시 말고, 레온이랑 휴파이크. 아니, 이둘 중에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고르고 보니까 둘다 전설이긴 하네요. 자, 돌려 돌림판. 누가 뜰까요? 야, 이거 크로가 두 번이 뜬다고? 27개 중에서? 이것도 나름 레전드네. 아까 못했던 화려한 플레이, 멋진 플레이 만회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은 파워큐브를 깔끔하게 수급을 하고요. 이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약하기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또. 예, 사방이 뚫려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긁어주면서 짜증나게 긁어버려. 긁어. 이리 와! 이리 와!
어 잠깐만 아픈데? 자 빠져 주고 어이 어머니 그거 아 왜 이렇게 세? 아 어우 다행이다. 아 이거 오늘 크로우가 안 되는 판인데 오늘 날이 아닌가 봅니다. 아 크로우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나와라 휴파이카. 딱딱딱 아, 칼이라 칼. 아, 벽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해봅시다. 좋아, 1등각 잡혔다. 여기서 진짜 한 번만 더 1등하면 돼. 오케이, 일단 벽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깨줍시다. 나이스. 오, 이것도 맛있겠네. 긁어 긁어 저거 빠져나오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자 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이퍼가 여기도 괜찮은 맵이거든요. 워낙 또 맵이 빵빵빵 뚫려 있어가지고 안 맞. 아, 맞네. 오케이. 아 저거 잡아야 되네. 이제 파워가 굉장히 휘날립니다. 제가 맞질 않아 왜? 하이! 긁어버려, 긁어, 긁어, 긁어! 긁어! 아, 긁어! 나이스! 오케이! 바다라 힐윈드! 아, 이거 마무리 못 지었네? 아, 자, 피 좀 채우자. 지금 단 4명. 남은 숫자 단 4명입니다. 저거, 개싸움 해줘야 되는데. 아우 6점 괜찮아 마지막 단 한 판만 이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3점만 남았어. 이거 그냥이야. 껌이지 뭐. 오늘 마지막 돌림판이 될 것 같습니다. 돌려 헌 누구야 오케이 마무리는 우리 휴파이크가. 아, 야 오늘 진짜 너무 잘 뜬다.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아 우리 또 휴파이크랑 같이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가봅시다. 깔끔한 마무리. 아 이 맵에서 휴파이크 좋을 것 같아요. 예 묵직한 선인장 폭탄의 맛을 한번 보여줍시다. 대리 같은 애들은 가둬놓고 뚜까 패면 돼요. 뚜까 오케이 우리 작은 선인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스펙이 커집니다잉. 깨주고 좋아 뿜. 자 장전 개수 채워두고 오케이 파워 수급도 달달해. 견제 셸리나 이런 애들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접에서 애들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만 합시다. 분명 여기 하나 있는데? 오케이 견제. 아 견제 아프지만이. 자 일단 중앙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아 파이퍼네. 자 이거 약간 살짝 양각 잡히거든요. 약간 위험해. 셸리 견제해주고 햄 잡고 이거 양각을 좀 빠져줍시다. 오케이 뿜 마무리 어택. 오야 저기서 불을 따라. 자 남은 브룰러 단 3명. 오케이 일단은 점수는 확보한 것 같고 1등각 잡혔습니다. 쇼다운. 아플 것이야. 하 일자리 파이퍼는 무섭게 있다구요. 자 이거 아주 살살 조여줍시다. 뿜 완벽한 마무리. 1등 휴파이크로 달아성. 그렇지 6천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로스타즈 랜덤 브롤러 챌린지 한번 더 재밌게 즐기면서 6천점도 깔끔하게 달성했습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6천점을 넘어 7천점 8천점 그리고 만점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